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왕절개를 통한 사주태길,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한 아이 사주 과연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해온 지 25년째입니다. 50대 후반,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명리를 멋듦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오랜 세월을 공부해왔지만 이 방대한 이 그 분야에 저도 지금은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명리도 병원이나 변호사들처럼 병원에는 여러 과들이 있습니다. 내과,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또 변호사들도 각자의 주특기가 있듯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것 하나만큼은 정해서 전념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전체를 다 하려 하다 보면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안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주특기를 살려서 내가 어떤 학생들 진로 상담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또 내가 부부 상담에 대해서는 최고의 상담가가 되겠다. 아니면 부동산 매매 문제에 대해서 문서를 사고 팔 때 또 문서를 잡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시기를 잘 알아서 알려주는 그런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아니면 질병 문제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분야를 깊게 연구해서 전문적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 진로 상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5년째 이걸 연구해오면서 저는 장명, 특히 출산 태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5년이라는 세월을 깊게 연구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런데 좋을까? 좋지 않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주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데 태기를 잡을 때는 이 네 글자를 잡습니다.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 이 네 글자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난 날을 잡을 때는 어디를 상점으로 보냐면 태어난 달을 놓고 봅니다. 태어난 달을 통해서 태어난 날, 일간을 무엇을 잡을 것인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인데 무엇을 잡을 것인가? 여기를 잡고 여기에서도 좀 부족하다면 얘를 갖고 태어난 시를 갖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깊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태어남과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상황 자체들이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 이걸 연구해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사주를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면 과연 그런 사건 사고나 좋지 않은 일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증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 분야를 연구해온 것입니다. 이 분야를 제가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데이터를 제가 냈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 태기를 잡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기록을 제가 다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상태에서, 참으로 많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내보기 때문에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근거가 있다. 제가 2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근거가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벌써 20세가 넘고 17, 18, 16 해마다 그 많이 아이를 잡았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여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 기록에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두뇌선을 저는 봅니다. 두뇌. 대게를 잡을 때는 반드시 첫 번째로 두뇌선을 잡습니다. 두뇌선. 이 두뇌는 학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운을 잡습니다. 사회운. 주변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사회운에서는 유연성도 있고 공부는 잘하지만 사회운이 떨어지고 주변성이 떨어지면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들다.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재물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족운이죠. 가족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운 같은 경우는 식신과 상관, 여기는 인수나 보겠죠. 인수, 정인과 평인. 근데 정인과 평인만 갖고도 그냥 잡았으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틀리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운도 식신상관을 보는데 과연 이것도 잘 균형이 있는가? 재는 말 그대로 정편재를 보는 거고 가족은 뭐니 뭐니 해도 얘는 뭘 갖고 잡느냐? 가족은 조후 균형을 가지고 잡으면 거의 틀림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걸 놓고 잡을 때 저희가 잡아드린 것은 이 네 글자인데 때로는 재수가 주면 이 두 글자 더 포함해갖고 여섯 글자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19년도 7월 7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 7월 7일이면 달이 바뀝니다. 얘는 미달이고 여기는 오달인데 경오달이고 신미달입니다. 신미달. 글자가 다르고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지장간도 굉장히 다릅니다. 경과 신도 굉장히 다르고 단 하루 차인데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출산 태계를 할 때 이 앞부분이 좋으면 앞부분을 잡는 것이고 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뒷부분 7월 미달로 잡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해서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괜찮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태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 출산이 있습니다. 자연 출산. 그 다음 이유적인 출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거꾸로 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금박한 상황에서 있는 제왕절개가 있고 처음부터 날짜 태기를 잡아서 하는 제왕절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자연적인 출산이 좋냐 이유적인 출산이 좋냐 이것은 지금까지 늘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누구도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야를 20년, 25년 세월을 연구를 해왔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위적으로 태어났든 어떻든 태어났든 여기에서 좋은 시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10중 8구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아이들이 좋은 기운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에 하나 둘이다. 7, 8할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거센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기운 자체가 많다. 확률 자체가 사주 명략 자체가 또 삶 자체가 어차피 우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동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불과 10% 20%가 되지 않는데 사주에서도 확률계획으로 보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스스로가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저는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찬반이 있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좋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사주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사주 여기서 이렇게 지금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확률 게임으로
만약에 지금 기해년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기해년. 그 다음에 경호. 어떠제. 예를 들면 이민. 자, 이렇게 만약에 태어났습니다. 시를 가지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시를. 이걸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얘까지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는 12개가 나오는데 이 시에서도 이 아이, 이 태어난 아이의 우열 자체가 인생의 삶 자체는 천차만별로 각양각색으로 성장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온갖 노력과 수고를 해도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인복이 없어서 주변 복이 없어서 홀로 고독하고 힘들게 가는 사주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시를 갖고 태어나게 해줄 것인가? 만약에 이게 출산 태기를 왔다면 어떤 식으로 잡아줄 것인가? 자, 태어난 달을 갖고 보겠죠. 태어난 달을 가지고 일간을 보겠죠. 한여름철에 임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임수는 주변을 보니까 여기에 좀 물의 기운 자체를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좀 멀리 있는데 얘는 목으로서 이내 한목으로 가지고 물 역할을 하기가 좀 약하다. 그러면 얘의 기운에서는 수의 기운 자체가 좀 두르면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주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좀 참고해. 태어난 시가 축시하고 인시, 그 다음에 진시하고 사시, 미시하고 신시, 술시하고 해시. 진술 충미가 나오겠죠. 여기 진술 충미, 인신사해. 자, 그런데 축시에 태어난 거하고 인시에 태어난 거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 삶 자체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다. 축시는 새벽 3시 29분, 아니 2시 29분입니다. 2시 29분 59초까지가 축시고 3시부터는 3시 30분부터는 인신인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날 상황이다. 태어날 상황인데 축시에도 충분히 태어날 수 있고 인시에도 태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2시 28분 정도가 25분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태어날 수 있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면 5분만 조금 산모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좀 참아서 이 3시 32, 3분 이후에 태어나는 게 좋은 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 들면 갑오다. 축이다. 한 겨울에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인신을 갖고 태어났다. 인신. 그러면 병인시에 해당이 되겠죠. 병인시. 여기에서 만약에 인신을 갖고 태어난 거하고 만약에 똑같은 건데 축시에 태어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을축. 자, 그러면은 1분 차이지만은 1분 차이지만 인시에 태어난 거하고 축시에 태어난 거는 삶 자체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한 겨울의 나무요. 한밤중이다. 새벽녘이다. 한 겨울의 나무인데 이미 해는 떠오르고 있다. 병화가 떠오르고 있다. 얘는 설령 어떤 대운이 좋아서 산다 해도 늘 우울 모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직장에 대한 축이니까 근심 걱정이 많이 있겠죠. 몽땅 어려 있으니까 부부, 아버지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열악한 걸 주는데 얘는 방긋방긋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분 차이에 태어났어도 삶 자체는 정반대로 나간다. 이렇게 정반대로 나가는 이렇게 중요한데 모르면은 그냥 아무 시간대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약간 유두분만을 하든 어쨌든 방향 지연을 해서라도 이 시간을 맞춰서 태어난 거하고 그냥 태어난 거 차이는 무지장 많이 있다. 아마 이것은 명략 공부하시는 분은 100%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정도에서 차이가 이것만 놓고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났죠. 학교 문제죠. 학교 자리죠. 배우자 자리죠. 직장 자리죠. 성격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밝은 쪽으로 가는 아이하고 우울모드로 가는 아이하고 축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 한겨울, 한밤중이에요. 축은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한겨울, 새벽녘. 이 나무는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지.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시 하나만 놓고 봐도 얼마든지 여기서 다르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삶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태어난 것이고 알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요. 부모에게도 좋은 일이고 사회에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면은 부모도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고 또 사회도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많은 노력과 수고와 지도 편달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도 이 감목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근본적 바탕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같은 씨를 갖고 태어나도 이렇게 같은 씨가 아니라 어떤 씨를 갖고 태어났더라서 삶 자체가 단지 5분 10분만 해도 씨가 다르면은 삶 자체는 다르게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는 축시하고 인시의 차이, 그 다음에 진시와 사시 차이, 미시와 신시 차이, 술, 해. 그러니까 잠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진시에 태어난 게 좋냐, 사시에 잠깐이나 좀 그 어떤 그 지연작전을 써서 사시에 태어난 게 좋느냐, 이것을 알면 잘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평생 한번 아이들을 키워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낳고 키워서 과연 사주 구성이 분명히 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잘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어리석은 항변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잘 간다는 것은 다른 옆 글자들이 괜찮게 형상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될 때는 이런 글자가 들어와서 삶 자체의 질을 금방 떨어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태어난 아이도 있다. 미시에 태어난 게 좋은가 신시에 태어난 게 좋은가 그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충분히 신시가 좋다면 조금만 지연을 써서 고생을 산모가 좀 고생을 하겠지만 그러나 평생 고생할 거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태어났습니다. 엊그제 이민. 자 여기는 5월입니다. 경호입니다. 경호달. 경호달이고 이민. 그 다음에 여기는 무신입니다. 무신. 자 이렇게 지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인실 상충을 갖고 있습니다. 충 자체가 있습니다. 임수를 여기서 보면은 임수를 보면 이 아이 이 임수는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태어났지만 이 아이의 흐름 자체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만 보고 금방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어난 씨가 신시냐 유시냐 술시냐 해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만약에 그러면 신해시를 갖고 태어났다. 만약에 신해시를 갖고 어떻든 이 시기에 되면 태어났다. 늦춰서라도 열리면 지연작전을 써서라도 두세 시간, 세 시간 지연작전을 써서라도 이 시에 만약에 태어나게 됐다. 아니면 앞에서 갑진 시에 태어나게 됐다. 좀 유도분만 해서 신시에 태어났다. 사주의 흐름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태어남과 동시에 충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충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충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임수가 얘 임수의 뿌리를 갖고 지금 통근하고 있는데 얘가 통근하고 있는데 얘는 이 옆에 있는 무토 자체가 얘를 토국수를 하고 있고 막강한 힘을 뿌리를 갖고 토국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숨통이 좀 조이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임수를 원한다. 임수를 원한대. 근데 얘가 축을 하니까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좋냐? 수겠죠. 수. 수 중에서도 뭐냐? 임수냐 개수냐를 놓고 봐야겠죠. 수를 갖고 들어오는 것은 진도수요. 신도수요. 그 다음에 자도 있고 해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이 아이에게 정품으로서 다가와서 힘이 되어주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아이의 삶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아, 이 아이가 응하고 오늘 태어났지만 어떤 식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커겠구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뒷글자라는 것이죠. 뒷글자, 네 글자. 이 앞부분 뒷글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 가면은 아기가 태어난 산후조리원 가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데는 800에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2주 만입니다. 2주 만에 15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커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과정이 비용이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체적으로 하면 6억, 7억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강남에서 최고의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과외 받는 게 한 달에 3,4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의대를 가려고. 자, 그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가면 좋겠죠. 못 가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비용이. 자, 그러면 사주 태기를 잡을 때는 뭘 잡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가지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두뇌선입니다. 두뇌선. 학업에 대한 문제다. 학업에. 뭐니 뭐니 해도 두뇌가 있어줘야 한다. 학업이 기운이 좀 있어줘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사회는 좀 있어줘라. 사회는. 사회운이 있어줘야 한다. 유연성이 있어줘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뭐니 뭐니 또 재물이다. 재물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족운입니다. 가정운. 가정운. 자, 두뇌는 사주에서는 인수를 이야기해줘요. 인수. 정인과 편인을 이야기해줍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뭐냐? 사주가 신강하거나 짱짱하면서 식신상관이 잘 발달됐으면 좋겠죠. 어쨌든 균형이 있으면서 식신이 잘 발달됐으면 유연성, 기술성,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재물은 뭐냐? 말 그대로 사주에서 정편제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운이죠. 가족운. 가족운이 좋아져야 또 모든 기운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태기를 보는데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주에서. 만약에 기해년이다. 지금 태어난 경호다. 태어난 달이 경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갖고 얘들과 균형을 이루는 조후 균형을 이루어주면 얘가 좋고 여기에서 일간을 뭐 어떤 걸 잡아서 일간을 잡아서 두뇌선을 잡아주느냐 어떤 식으로 사회운을 잡으냐 이걸 가지고 연구해서 태기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경우하고 그냥 무작정 태어나는 경우하고 어떤 게 좋은가 여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좀 이상한 분입니다. 뭐든지 그만큼 준비와 노력을 한쪽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복걸복으로 하는 것은 10에 하나요 둘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10에서 내가 한 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정반대의 결과는 나온 것. 이 정도라면 내가 10개 중에서 10간 중에서 1000간의 10간 중에서 내가 10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고 12개에서 지지 12개에서 내가 한 개를 선택하는 것 굉장히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거니까 확률 게임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가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에 이렇게 태어났어. 유인적으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과연 좋냐? 이게 제가 지금까지 25년간 연구한 내용입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특히 만약에 제왕절개에 하는데 아이가 거꾸로 있거나 아니면 급하게 어떤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제왕절개 하게 된다면 저는 이 태길이야말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태어나면 그 아이 스스로가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 행복할 것이고 부모도 행복할 것이고
사회도 좋을 것이고 그러나 힘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겠죠. 자, 여기서 경호를 갖고 이민을 갖고 태어났다. 이민을 갖고 태어났다. 만약에 여기서 무시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지금 7월 한 4일 정도 이렇게 신시에 태어났다. 그는 이제 남자 여자 또 다르겠죠. 근데 여기만 가지고 놓고 보자. 임을 갖고 보자. 그러면 임 자체는 술을 이야기해 준다. 술. 얘는 화국을 갖고 있는 것이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은 저는 64개를 공부하시는 분은 꼭 64개를 달달달달 이해하고 암기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64개 8개가 있습니다. 8개 이것은 물상론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64개 정도는 암기해주면은 물상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8개는 진퇴이지 손, 감, 간, 권입니다. 손을. 이걸 8개라고 합니다. 도로 이야기해주면 얘는 하나, 둘, 셋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 태는 하나, 둘, 가운데가 음이요. 밖으로는 양이다. 이건 양이고 여기는 양, 양. 이렇게 건태. 그 다음에 이가 이거입니다. 안은 음이고 밖은 양이다. 건태 이친. 이렇게 진은 밑에가 양이고 위는 음이다. 그 다음에 손은 반대로 밑에가 음이고 뒤는 양이고 감은 부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극 모양이 나옵니다. 태극기. 태극 건궁감기가 나옵니다. 건곤 감리가 나옵니다. 감리, 건곤 감리. 이게 부호가 이게 태극 부호가 이게 나옵니다. 이게 태극 부호가. 태극계는 하늘과 얘는 하늘 이야기해주고 하늘 건자. 그 다음에 얘는 땅 건자 땅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물 숫자를 이야기해주고 얘는 불화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태극계는 하늘과 땅과 물과 태양이 있다 이렇게 부른 거죠. 음양호행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8개인데 여기서 다시 또 8개씩 나오니 8개면 64개가 나옵니다. 건 같으면 건이천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 풍지관 산지박 화지진 화천대유, 태이택, 택수군,